여러분, 아머드 코어 6가 나왔어요. 저는 이 게임 시리즈 해본 적이 없지만 로봇을 좋아해요. 최근에 첫 번째 건담까지 제작했습니다. 시청자분이 아머드 코어 6 스팀덱 리뷰 부탁했는데 오늘은 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상승에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아머드 코어 6는 100% 스팀덱 베리파이드가 아니에요. 호환성에 따라 게임 내 일부 텍스트는 작아서 읽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에 이런 메시지도 떠요. 돋보기 도구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요. 먼저 세팅에 한 눈 던집니다. 계좌가 작은 것이 이미 보입니다. 여기 중요한 옵션이 다 있는데 우리한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픽 설정이죠. 게임 기본 세팅은 이렇습니다. 해상도 800p인데 스팀덱의 기본 해상도이어서 좋아요. 프레임레이트는 60프레임, 영상 품질은 다 고급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자동 그래픽 조정으로는 FPS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래픽 설정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60프레임 안정적인 상태를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기본 세팅으로 게임 성능을 확인합시다. 이게 인트로 영상입니다. 그래픽도 좋고 60프레임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플레이 시작하자마자 프레임이 떨어져요. Da platzt mir verdammt nochmal der Kragen! Das darf ja wohl nicht wahr sein! 화면에 뭐가 보이기에 따라 프레임레이트가 50프레임과 30프레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쉽다. 고급 설정으로는 60프레임이 안됩니다. 중간 설정 상태가 어떨까요? 설정하고 확인해보니 중간 세팅도 60프레임을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프레임이 가끔 30프레임 안으로 드랍해서 스팀덱의 40프레임 한계 옵션조차 프레임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간 설정은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60프레임도 40프레임까지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저간 설정으로는 그래픽이 아직 괜찮은 편이지만 프레임은 또 30프레임 안으로 드랍합니다. 그럼 60프레임과 40프레임 불가능한다면 우리 30프레임 영향해봐야겠죠. 저는 일단 중간 세팅이 모션 블러 해제하고 이펙트 품질을 저간으로 설정했어요. 모션 블러와 원래 싫어하고 이펙트 품질을 낮추기가 30프레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30프레임이 거의 100%로 안정적입니다. 가끔은 순간적으로 29프레임 보여요. 게임플레이는 좋고 부드럽게 느끼지만요. 하지만 테스트해보니 30프레임은 고급 설정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세팅은 설정했습니다. 모션 블러 해제, 그림자 품질 중, 이펙트 품질 중인 설정으로도 30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아까처럼 순간적 29프레임으로 드랍이 있지만요. 그 드랍은 느낄 수 없어요. 여기는 아마 처음에 언급했던 자동 그래픽 조정이 프레임 유지한 것에 도움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머드 코어 6는 스팀덱으로 할만해요. 60프레임이 안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30프레임으로도 게임플레이 부드럽게 느껴요. 제가 알기로는 PVP 모드도 있는데 그 모드에서 30프레임은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바이바이.